우리네 어머니처럼 바지런한 철수 씨.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또 뭔가를 하는데요. 잔뜩 집중한 눈매에 입까지 담을 줄을 모르는데 뭔가 봤더니 바로 배추 버무리기. 좀 맛있잖아 이렇게 해놓으면. 재밌잖아. 귀찮지 않으세요? 내가 담아서 맛있다고 하면 그것처럼 기분 좋은 게 어딨어? 여름에는 주로 그럼 뭐 하세요? 나물 캐다 다니지. 나물, 버섯. 여기 조금만 부지런하면은 겨울 내내 공짜 자연식 먹고 사는 거야. 산중에서는 조금만 몸을 놀리면 지천에 깔린 게 먹을 것이요. 또 온 산천이 바로 보물창고라고 하는데요. 특히 한국인의 일용할 양식 김치. 겉절이부터 파김치까지 산중에서 김치 담그는 게 혼자 사는 엄철수 씨의 특기이자 취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산중 요리 고수 엄철수 씨의 김치 담그는 법 좀 배워볼까요? 아, 이게 새우젓인데 생새우를 소금만 조금 넣어가지고. 전라도에서 요리 솜씨로 소문난 어머니의 손맛을 이어서 뭐든지 허투루 만드는 게 없습니다. 이제 얼마를 넣어야 되는지 양 같은 것도 그냥 척척 그냥 알아서 드시네요. 딱 보면 알지. 그건 뭐 여기 장금이 생활 몇 년인데 이걸 모르겠어. 그건 뭐예요? 아, 이거 버섯가루. 완전 천연 조미료지. 나는 그 버섯을 저 왜 좋아하냐 그러면 고기를 그렇게 많이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나는. 아, 육류를요? 옛날에 육류를 많이 먹고 병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자연식품 이런 게 좋지. 이 겨울에는 어떻게 해서 맛있게 먹고 사나 그게 연구야 나는. 전라도의 손맛 과연 맛은 어떨까요? 인간적으로 내가 다 먹었거든. 너무 맛있다. 장금이지 장금이 이제. 나 전생에 무슨 장금이었는가 봐. 눈대중으로 넣은 양념인데 단 한 번에 간도 딱 맞는 겨울 겉절이. 아삭한 감칠맛이 여기까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김치통에 수북하게 담아봅니다. 혼자 있어도 이렇게 반찬을 간 만들어서 잘 먹는다는 엄철수 씨. 그런데 겉올린 팔에 범상치 않은 상처가 보입니다. 팔에 왜 이렇게 상처 같은 게 많으세요? 아이 사람과 참 창피하게 그런 걸 물어보고 그래. 창피하잖아. 쪽팔리고. 젊었을 때 다치신 거예요? 그래. 아유 그거 물어보지 마. 그 창피하잖아. 말을 아끼고 자리를 피하는 엄철수 씨. 뭔가 말 못할 사연이 있는 듯합니다. 손맛이 담뿍 들어간 배추 겉절이. 산중 혼자 살림에도 음식은 늘 넉넉히 많이 만드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갓 담근 김치를 두 손에 들고 어디론가 갑니다. 선생님 어디 가세요? 아 이거 동네 할머니들 나눠주러 가는 거야. 나만 먹을 수가 없잖아. 농사지었는데. 엄철수 씨가 산속 집을 비울 때는 직접 만든 음식을 나눠주러 마을로 내려갈 텐데요. 랄랄라라라라. 콧노래까지 절로 나오는 마실길. 라라라. 특히 자주 찾는 곳은 바로 동네 노인분들의 놀이터 마을회관입니다. 네. 뭐해? 어서 오세요. 아니 겉절이 좀 했거든. 아이고 안녕하세요. 뭘 그렇게 많이 가져와요. 아니 좀 해가지고 아이고 컸다고 기계 또 컸네. 네. 김치를 보자마자 거두절미하고 손으로 들고 일단 한입 맛을 보시는데요. 이거 보리밥 해가지고 잡시라고. 아유 맛있다. 덩치는 참 저래 무섭고 커서 남자 같지. 성격은 또 여자나 마찬가지야. 여자 같고 뭐 사람이 너무 좋아 진짜. 너무 좋고. 그런데 왜 저래 혼자 사나. 그게 참 너무 좀 안타까워요. 혼자 있는 게. 팔자라거니 하는 거지 뭐. 오면 편할 낀데. 오면 편하게 살 거 아이래. 그래. 솜씨 좋고 잘 살아. 그러면 솜씨 좋고 다 잘하는데 우리가 보기는. 받았으면 주워서 돌려보내는 게 바로 시골 인심. 처마 및 먹음직스러운 곶감을 한 줄 더 칸이 내놓으십니다.
아니, 꽃감은 이렇게 많이 줘요. 어머니 잘 먹겠어요? 그 줄을 날아다 줘야 돼. 아, 줄 갖다 주지, 줄까지 네. 먹나? 네, 해야 돼. 네, 알았어요. 김치를 들고 올 때보다 더 넉넉해진 모습. 이게 바로 시골에 사는 맛입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걸었지. 덩치는 크지, 우락부락하지. 그 동네에 뭐 옷만 쫙 빼입고 차 타고 다니면 누가 알아주겠어? 아, 여기 시골에 오구나. 그래서 턴신 신고 몸 빼입고 그러고 다니는 거야. 여기 풍습을 따라야 되지. 시골에 시골 풍습을 따른 게 그냥 좋아. 마음이 편안하고. 내 욕심만 부리고 살았잖아, 여지껏 젊었을 때. 그렇지만 그것을 다 버리고 살기 때문에 내 가슴이 편해.